2013년은 국제 뉴스들이 쉴 틈 없이 쏟아진 한 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타계부터 영국 왕실의 조지 왕자의 탄생 소식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올해 국제 뉴스들을 신지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전격적으로 퇴위했습니다. 그는 1415년 그레고리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퇴위한 교황으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 3월에 열린 콘클라베에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1282년 만에 첫 비유럽권 교황이자 남미 최초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빈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역설하고 동성결혼 등의 진보적 태도를 보이며 바티칸 개혁을 주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사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가 타계했습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는 등 흑인을 탄압하던 백인을 포용해 용서와 화합의 정치를 펼치며 흑과 백이 공존하는 새 남아공을 건설했습니다. 지난 9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무장단체인 알샤바브 괴한들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67명이 숨졌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이번 총기 난사로 인해 한인 여성 한 명이 사망해 한인들에게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3년째 내전이 이어진 시리아에서는 지난 8월 21일 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화학무기 살인가스를 살사해 1,4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서방은 정부군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습을 계획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폐기안에 합의해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재난 영화 속에서만 볼듯한 일 또한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상공에서 운석 덩어리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400여 명이 부상당했고 3천여 개의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이처럼 올해에는 특히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모든 세계인들을 집중시킨 기쁜 일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로열 베이비 조지 왕자의 탄생입니다. 지난 7월 윌리엄 왕세손과 캐서린 왕세손비 사이에서 태어난 조지 왕자는 왕실 가족 4대가 모인 자리에서 세례식을 가져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